포인트 이론대로 그림을 그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예, 초현실주의가 있었죠.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초현실주의를 그러면 초현실주의 그림에는 그러므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리의 그림에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달리의 그림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림의 최고라고 봅니다. 그건 그림도 아니고 진짜 그림이 아니라고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진짜 회화가 아니고 회화의 타락이라고 봐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초현실주의는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다시 다루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키치라는 장르죠. 키치라는 장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인정하는 그림들은 어떤 그림들까요? 내용이 없는 그림들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고 뭐만 한 그림들을 인정할까요?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형식을 새롭게 시도한 그림들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한 그림 중에서 대표적인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죠? 잭슨 폴록이 뿌린 거, 그리고 마렌뉴먼이나 마크로스코가 그냥 칠한 거, 칠하고 뿌리다가 하다가 못해갖고 또 뭘 했을까요? 스며들게 만든 헬렌 프랑켄텔러라든가 그러한 작가들. 그러다가 스며들다 못해 뭘까지 했을까요? 찍거나 뭐 하는 그런 작가들을 좋아했던 게 바로 클레멘트 그린버그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모더니즘 회화라는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미술에는 내용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그런 거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정말 의식하지 않고 아무 의도 없이 하는 것조차도 다 의도된 것이고 자기의 어떠한 의도에 따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뭔가 질문을 딱 받아요. 그러면 대답하기 애매하면 뭐라고 하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 노코멘트가 노코멘트일까요? 아니면 코멘트일까요? 그건 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라는 코멘트를 한 거죠. 그렇듯이 할 포스터나 이러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는 그림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에는 이야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심연과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프로이트가 바라보는 어떤 무의식이라든가 꼭 프로이트만의 무의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발전돼서 이런 것이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예술이었다. 그러므로 할 포스터는 방금 보신 바네뉴먼이나 잭슨 폴록 같은 그림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이런 그림들을 좋아했을까요? 초현실적인 그림을 좋아했을까요? 이쪽을 더 높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표현주의라고 하죠. 지난주에 저희가 표현주의 했죠. 그럼 그 표현주의에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 표현주의가 뭐죠? 익스프레션 하는 거죠. 임프레션은 뭐죠? 인상주의죠. 그거는 받아들인 대로 그리기 때문에 뭐가 없어야 돼요.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내용이 없어야 되는데 표현주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뭐 시펄거든 뭐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할 포스터나 이런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할까요? 표현주의적을 좋아할까요? 인상주의 쪽을 좋아할까요? 사실 둘 다 좋아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 사람이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표현주의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주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독일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독일 표현주의의 뭐랄까 그 뭐 기원과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줬던 사람이 누구였죠? 뭉크였기 때문에 오늘 뭉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표현주의 작가들, 독일 표현주의 작가들은 시대가 어느 시대였죠? 시대가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죠. 그때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1900년도에 책이 한 권 나왔죠. 바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독일 표현주의자들이 그거를 읽질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프로이트 이론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론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었고 그랬을 때 그들이 안에 있는 무언가는 사실상 프로이트 이전에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었었냐 그러면 뭉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뭉크 특히 그런데 그래서 그 뭉크는 이 사람의 그림도 그리죠. 누구죠? 니체입니다. 니체가 압그룬트, 독일어로는 이 사람이 압그룬트라고 원어는 압그룬트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압그룬트라고 말을 하는 그 심연을 이 뭉크나 이러한 표현주의자들은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면 그 심연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프로이트의 무의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을 뭐라고 하죠? 무의식의 심연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이트가 니체가 1885년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쓰거든요. 근데 1900년에 꿈의 해석이 나오죠. 그랬을 때 꿈의 해석이 나오고 프로이트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 프로이트에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니체랑 똑같이 썼다라고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의식적으로 자기가 직접 말합니다. 자기가 직접 글을 쓰는데 직접 의식적으로 니체를 읽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프로이트는 말을 하겠지만 니체는 그것을 심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연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을 때 이거는 뭐 니체 철학이 돼버리기 때문에 너무 깊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의 그 심연 속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은 힘의 의지, 빌레츠 마흐트라고 부르는 힘의 의지가 있다라고 니체는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예술가들도 이거 다 이해하지 못하고 썼으니까요. 뭐든 어쨌든 자기 심연에 있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가 선생님들 보기엔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한때는 무슨 생각까지 했었냐 그러면 아 내가 정신이 나갔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지나고 보면 누구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안에 무슨 시뻘건 뭔가가 있는 그 덩어리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게 무엇일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것을 그 무정형, 카오스적이고 무정형적이고 격정적인 그것을 니체는 심연이라고 말을 하고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무의식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뭐에 뭐적인 것이냐? 리비도적인 것, 성적 욕망이라면 니체의 심연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것들이 용어로는 어떻게 해석되든 상관이 없지만 그것들을 표현한 사람들의 표현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뭉크입니다. 그래서 뭉크는 지금 보시면 니체의 이러한 초상화도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뭉크 같은 경우 에드바르드 뭉크 같은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심연적인 어떠한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주의자였기 때문에 이광래 교수도 뭐라고 하느냐 독일 표현주의자의 성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뭉크의 그러면 그 내용 그 밑에 있는 심연은 무엇이었느냐 이 뭉크는 자기가 직접 말을 하죠. 불안과 질병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방향타가 없는 배였다라고 말을 하죠. 이 자신을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심연에 있는 게 바로 불안과 그리고 질병 그리고 이것들로 수렴되는 뭘까요? 죽음에 관련된 것이었죠. 그래서 뭉크에게는 항상 질병과 죽음과 뭐랄까 그 알 수 없는 정신병적 편집증, 신경증적인 것이 항상 있어서 프로이트 같은 케이스는 그것을 신경증이나 편집증이나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뭉크의 생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뭉크가 일단 뭐 아버지에 대한 그게 남자들은 뭐 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애증의 관계죠. 그러한 아버지 그리고 또 누나가 있었거든요. 누나가 있었는데 이따 다 애착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습니다. 먼저 엄마도 그렇고요. 엄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죽음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뭉크의 초기 그림들을 보시면 이렇게 죽음에 관련된 그림들이 많고 특히 이 그림 같은 케이스는 자신의 누나죠. 누나의 그것을 그린 거예요.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누나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병든 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소녀가 바로 자신의 누나를 표현한 것이고 이 누나가 어디를 보고 있죠. 이쪽을 보고 있죠. 이 그림은 여러 가지로 그려지는데 뭉크의 그림들은 대부분 이렇게 여러 개의 버전으로 그려집니다. 다른 버전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다듬어진 그림이죠.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거 물병이죠? 물병과 컵이죠? 물병과 컵인데 왜 물병과 컵이 있을까요? 약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파갖고 약을 먹은 상태인 거서 심이 축 늘어져서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이쪽이 뭐가 있어요? 시커멓죠? 이 시커먼 게 뭐냐면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과정의 모습들을 이렇게 자신의 누나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뭉크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신경질적이고 강박적이었다.
그런 아버지로부터 나는 관계의 씨앗을 물려받았다. 나는 인류의 가장 두려운 두 가지를 물려받았는데 그것은 병악함과 정신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림에 시작되는 그 심연에 있는 무언가는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표출해내는 게 바로 뭉크의 그림의 역사죠. 뭉크 미술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뭉크가 어디 사람이죠? 노르웨이 사람이잖아요. 오슬로에서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파리로 갔다가 파리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1892년도에 어디로 가게 되냐 그러면 베를린에 가서 첫 번째 전시회를 지금에 보이는 것처럼 하게 됩니다. 이게 1892년도에 있었던 베를린에서의 뭉크 첫 전시회입니다. 근데 이 뭉크의 첫 전시회가 전시가 되고 나니 그때 현장 사진이죠. 전시회가 열리고 나니 베를린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저게 무슨 그림이냐라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 이게 초대전으로 간 거거든요. 이게 초대 그 베를린 미술협회에서 초대를 해서 초대전으로 간 건데 전시 바로 다음 날 철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논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역시 이런 것들을 흔히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시쳇말로 그냥 인터넷 용어로 어그로라고 합니다. 조금 고상한 말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것들을 끌어야 됩니다. 역시 뭉크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뭉크가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 오히려 그걸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뭉크 스캔들 혹은 뭉크 어페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논란이 생겨나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비주류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전통적이고 아카데믹한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비주류,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뭉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 지인이 그런 저의 성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뭉크, 그리고 또 뭐 비슷한 게 있죠. 스타일 어떤 게 비슷하죠? 뭉크랑 또 비슷한 스타일의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검은 회화라고도 해요. 고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저는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시인 누구 좋아하냐 그러면 시인 중에서는 기형도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목도 시집 제목도 뭐예요? 입 속의 검은 입입니다. 시커멓죠? 막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런 경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비주류적인 사람입니다. 좀 그 주류에 공부 잘하고 착하고 모범생적인 사람들은 밝은 그림 좋아하거든요. 저처럼 맨날 인생에 뭐 그렇게 되면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주류였던 사람들, 젊었던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뭉크가 베를린이나 독일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리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뭉크가 독일 표현주의자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전시회에 걸린 이러한 그림들 보면 지금 보시면 저희 잘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그림들은 어떤 그림들이냐? 이러한 그림들이고 요거는 누구냐 그러면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라는 사람은 독일가서 친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는데 그 옆에 다시 보시면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시 돌아가 봐서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은 어떤 그림? 요 뭐처럼 보이세요? 뭔가 문화대가리처럼 이렇게 보이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요게 뭐냐 그러면 이런 뭉크의 초기 작품들이죠. 이렇게 초기 작품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너무 센세이션했고 너무 좋은 말로 센세이션이고 나쁜 말로는 안 좋은 뭐 다른 말로는 좀 약간 너무 논란이 심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의 젊은 베를린 그리고 독일 화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그 영향이 독일 표현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독일 표현주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다리파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파 역시도 그 다리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니체의 말에서 왔다 그랬죠? 뭉크 역시도 마찬가지로 방금 니체의 모습을 그린 것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통된 그들의 어떤 사고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들, 표현주의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죠? 추상표현주의, 미국 추상표현주의, 잭슨 폴록, 바네뉴먼 같은 사람이죠. 근데 바네뉴먼 그 시뻘건 그림 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바네뉴먼의 시뻘건 그림이나 잭슨 폴록의 그림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개념과 형식만 하는 거잖아요. 형식만 하기 때문에 자기 삶과 별개의 작품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표현주의 작품들은 다 어때요? 그냥 자기가 그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뭉크도 있지만 당연히
고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고흐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뭉크도 누구를 무척 좋아했었느냐? 고흐를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색감만 봐도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고흐 전시회나 이런 데서도 뭉크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었죠. 근데 이 뭉크의 그림도 그러므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의 그림에는 자신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뭉크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 그러한 그림들의 시리즈를 일컬어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프리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 라이프는 알겠는데 뭐가 있죠? 프리즈가 있죠. 프리즈라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프리즈. 영국 아트페어 이름이 프리즈인데 거기도 이것 때문에 온 것이긴 한데 프리즈라는 것은요 원래 어디서 쓰던 용어냐 그러면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인데 그리스 건축물에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 건축물 보면 그리스 건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 파르테논 신전에 보시면 기둥이 있고 여기 있는데 요게 프리즈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삼각형 있죠? 페디먼트가 있고 페디먼트에는 뭐 다른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쭉 띠처럼 들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프리즈가 있고 그 안에 또 메토프가 있고 뭐 막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프리즈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영국 대영제국박물관에서 저기 갖고 와서 만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스타일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파노라마죠. 쉽게 말해서. 생의 파노라마라는 뜻입니다. 생의 파노라마니까 자기의 일생과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 들어가 있는데 그 삶에 그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심연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뭉크는 자신의 작품인 생의 프리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생의 프리즈는 인생을 표현하는 작품들의 연작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 프리즈는 삶과 죽음과 사람에 관한 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